같은 음식이라도 그녀가 만들면 품이 있는 요리로 재탄생된다. 언제나 맛깔난 레시피로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대한민국 조리기능장 임미자. 요리와 친해지는 방법은 우선은 시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시장을 나가서 이렇게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구경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가 눈에 띄면 이걸로 맛있는 거 만들어 봐야지. 그러다 보면 요리랑 점점 친해지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고 푸짐한 실속만점 밥상을 차린다. 임미자 선생님의 매력만점 레시피를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요리를 만들 때 어떤 곳에 좀 주안점을 두시나요? 아무래도 식재료가 구하기 쉬운 것, 또 맛있을 것, 또 레시피가 간단할 것,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런 주안점들을 아주 적절히 잘 조화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임미자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조화로운 레시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시원한 맛이 일품인 꽃게 미역 또 부추의 새로운 조화예요. 소고기 부추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재료들이 아주 또 조화롭게 맞아요. 잘 어우러지네요. 네. 네. 자, 오늘의 요리입니다. 꽃게 미역국과 소고기 부추 무침입니다. 재료 나와 주세요. 바다향 가득한 꽃게와 미역이 만났다. 개운한 국물 맛이 일품. 깔끔 담백한 꽃게 미역국과 소고기의 고소함, 채소의 아삭함, 소스의 상큼함이 어우러져 더욱 맛깔난 소고기 부추 무침. 재료 살펴볼까요? 꽃게 미역국 재료는 꽃게, 미역, 참기름, 된장, 소금, 국간장. 소고기 부추 무침 재료는 소고기, 봄동, 부추, 홍고추, 양파, 간장, 청주, 다진 대파, 후춧가루, 깨소금, 다진 마늘, 참기름, 매실청. 소스 재료는 양파, 당근, 올리브유, 식초, 참기름, 간장, 설탕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꽃게 미역국과 소고기 부추 무침. 재료 준비 끝! 자, 선생님 그러면 꽃게 미역국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야, 제가 또 꽃게 킬러인데요. 그래요? 네, 다 발라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 네. 우선 네. 꽃게 미역국이니까 미역을 불려야 돼요. 네. 그래서 마른 미역을 사오셔가지고 이제 불리면 한 10배에서 12~13배 정도가 불려나거든요. 네. 그래서 식구들이 4명이다. 네. 그러면 막 많이 불려지면 안 되니까 그러죠. 한 10g이나 20g 정도만 불려도 네 식구가 충분히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만 불리면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불려지잖아요. 네. 너무 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썰어야 되죠. 좀 썰어야죠. 이제 먹기 좋은 크기대로 도마에 올려놓고요. 이제 숭덕숭덕 썰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숭덕숭덕. 자. 가위로 썰으셔도 되고요, 자르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먹기 좋게 썰어서 준비를 딱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꽃게를 또 손질해야 되잖아요. 꽃게 꽃게를 또 잘 사오셔야 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재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꽃게를 한번 볼까요? 보시죠. 자, 꽃게는 이렇게 보셨을 때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사러 가셔서. 아, 사러 가서요? 그랬더니 좀 묵직하다. 그런 걸 사오셔야 돼요. 들었더니 어머, 왠지 가볍네. 이러면은 속에 살이 없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반달같이 생겼잖아. 요거는 암캐예요. 암놈이고. 근데 이렇게 좁다랗게 삼각형으로 생긴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숙회이거든요. 그래서 사오셔가지고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이제.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걸 통째로 또 넣고 탕을 끓일 수는 없으니까 분리를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 돼 있는 요것을 딱 벌려요, 이렇게. 아, 이렇게 딱 열어내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내시는 거죠, 이제. 어머,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면 젓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아니, 가위로 하셔도 돼요, 이제.
그런 다음에 벌리시면은 이게 쫙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오, 야. 오, 살이 이거 많네요. 안에 그냥, 야.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걸 넣고 국을 끓여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너무 뾰족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잘라버려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탁 잘라버리시고. 뾰족하고 좀 걸리적거릴 수 있는 거는 미리 손질을 좀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느러미다 이런 것들도 이제 손질을 하시고 여기 보면은 이런 수염도 있어요. 네네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건 약간 좀 걸리적하고 좀 짭짤하고 좀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크니까 반을 이렇게 자르시고요. 이렇게 쑥. 그리고 이제 너무 다리가 이런 끝부분은 뭐 먹을 게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다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건 또 자르기가 좀 아깝다고 놔두시고, 끝부분만 이렇게 자르시고요. 이제 좀 크다 그러면 또 이것도 반을 잘라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먹기 좋게 이제 이렇게 탁 반을 잘라주시는. 하나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요. 자, 끝부분 자르시고. 아니,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 꽃게탕을 해주시면, 어머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어. 그랬다가, 요새 그 요리를 좀 이렇게 알고 보니까, 손질만 해놓으면. 맞아요. 사실 쉽더라고요. 이렇게 손질 해놓은 것도 또 팔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뭐 그걸로 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껍질에 보면요, 모래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탁 잘라내셔야 돼요,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이것도 이제 잘라내시고, 그래야지 이제 서걱서걱 씹히는 맛 없이 다 드실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꽃게 손질을 딱 해놓고요. 볶아볼까요? 자,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에 자, 이제. 끓일 남비를 약간 따뜻하게 하시고, 아무래도 미역을 꼭 끓이실 때는요, 참기름이나 들기름 괜찮은데, 참기름 이렇게 넣으시고, 불린 미역 꼭 짠 미역을 넣고요. 좀 달달달달 볶으셔야 돼요. 아니, 이런 저는...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아, 시카르 소리가. 예, 이런 소리가 넣고 막 이렇게 볶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저는 고기만 볶는 줄 알았더니 미역도 볶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맹물을 넣고 미역국을 하더라도요. 아주 깊은 맛과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아하. 자, 이렇게 이제 볶다가. 진짜 흐물흐물해진 거. 그러면 이제 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양의 물을. 붓겠습니다. 이제 맹물이니까 뭐 맛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기다가 아까 우리 꽃게 껍질 있잖아요. 그걸 넣고 이제 맛을 내려고요. 이렇게,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넣고 국물을 내주는 거예요. 막 육수를 넣으면 좋은데 육수를 끓인 게 없다. 아유 귀찮아. 그러면 게 껍질을 이렇게 넣고 요것에 맛이 나오도록 해주시면 돼요. 한 15분, 20분 정도를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다음에 아까 손질한 꽃게는 마지막에 들어가야 돼요. 오래 끓이면 질겨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간하면은 꽃게 미역국은 끝. 아, 끝이에요. 간단하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 또 이제 다음 요리 준비.